놀 때는 약간 받아준다고 해서. 가장 눈에 잘 띌 만한 곳은 현관문 앞. 왔다 갔다 보기 편한 곳이다. 아휴, 쉽게나 쓴다야. 절구의 오래됨과 잔디마당이 멋스럽게 어울린다. 아, 저 들여다보는 거 봐. 별이 뭐 이상한 거 같다고. 바로 올리고 딱 올리고. 절구값을 치를 차례인데 어찌 딱 1,000원만 줄 수 있나. 용묵씨 아끼던 당금주로 보답한다. 진짜 1,000원만 드리면 돼. 술 받으실 수 있어요. 이거는 약주로 한 거야. 그러니까 저녁에 한 잔씩만 잡수라고. 맞다, 어떻게 먹어요. 고맙습니다. 예, 잘 먹을게요. 예. 하나를 받으면 둘을 내주는 섬 사람들의 인심을 부부도 배워간다. 그날 오후 큰 오리 한 마리를 사온 용목 씨. 요리도 할참이다. 친구하고 여기 형님 세김분 형님이 아까 이모니 갔다 만났는데 저녁에 한잔하기로 했어요. 우리 또 애들, 우리 애들도 해서 집사람하고 먹으려고. 쪄서 먹는 건 이게 어떻게 잘라야 되니까. 남편의 요리도 뭔가 예사로워 보이지 않는다. 속에도 겉에도 황칠나뭇잎으로 호사스럽게 옷을 입은 오리를 한지로 둘둘 한 겹 더 감싼다. 그리고 황토로 한 번 덮어주는 것. 궁리하고 만들어보기 좋아하는 용목 씨가 최근 생각한 거다. 시골이니까 가능하잖아요. 그죠? 도시에서 있는 거 흙 구하기도 어렵고 이게 또 산에 깊은 데 있잖아요. 산에 가서 깊이 땅 파갖고 오염 하나도 안 된 흙. 응? 그런 흙이란 말이에요. 오염이 안 된 거. 황토. 어떻게 한 거야? 응? 안 가르쳐주지 이제. 여기 뭐 들어갔어 지금? 안 가르쳐줘. 저리 가자. 어디로? 어디? 그 아궁이도. 이제 장작불에 굽는 일만 남았다. 이따가 봐서 위에다 숯불을 할 거니까. 이렇게 불 한 시간 정도 뗄 거야. 다 속에서 다 타버리는 거 아닐까? 여보? 타면 어떡해? 장작이 더디타도 너무 빨리 타버려도 실패작이 나온다. 불현듯 제대로 불태우지 못했던 지난 날이 떠오른다.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참 굴곡도 많고 행복도 불행도 많고 근데 이제 50이 넘으니까 야 벌써 이제 50이 넘었구나. 이제 바빠. 이제는 길이 바쁘니까 부지런히 해야 돼요. 뭐든지. 좋아요 지금은. 지금은 세상에서 남부럽 거 없어. 뭐든 시간과 공을 들여야 맛이 나는 것을 지금쯤 도시에 살았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일이다. 그렇게 불 앞에 지키고 앉은 지 2시간 후. 자, 갑니다. 우와, 무거워. 우와. 20kg다, 20kg. 여보세요. 아, 냄새 죽인다. 5시 넘었지, 여보? 오늘 웬일로 저녁에 이렇게 참하게 오냐? 힘들었나? 기다리던 오늘 파티의 주인공들이 온다. 애들도 중기내지죠? 응? 맞아? 안녕하세요. 어, 그래. 갔다 오자. 그래. 빨리 들어가. 어째 너 혼자 먹고 다 죽었네. 이따가 줘. 얘가 안 써. 드디어 용목 씨 작품이 관중들 앞에 공개되는 순간이다. 시간 지나고 있어.
여기다 해야 할 것 같고. 노화도에서는 없는 처음 보는 요리법이다. 아니야. 다질래 다. 오리가 다질래. 옷을 입힐 때 오래 걸렸으니 잘 익었는지 속살 확인하려면 한참이다. 자, 이거를 두 시간을 구운 거야, 형님.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오리구이. 황칠나무잎과 황토의 향이 깊이 배었다. 용묵씨 정성이 얼마나 들었는지 일단 먹어보면 알게 된다. 쌈 싸먹을 줄 아는 딸들이 먼저 시범을 보인다. 나는 안 주나 그랬어요. 아, 자기 분야래야 둘렀던만. 세리야 봐. 이런 식으로 한번 먹어. 자기라는 딱 그거다. 야, 내가 한참이 먹어봐. 친구의 정성에 감동받고 맛에 반한다. 야, 기가 막힌 정도가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구만. 오리고기라고 생각이 안 돼요. 나 먹어본 중에 진짜 제일 맛있구만. 우리 우리가 낯선 섬에서 정착하는 동안 외롭지 않았던 건 다 이 고마운 친구들 덕. 노아도 첫 친구는 부부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을까? 얼굴이 좋아졌지. 옛날에 좀 까매갖고 이제 세빈이 엄마도 마찬가지 까매갖고 뭐 했는지 지금 뽀얘갖고 이제 완전 새 사람 내렸지. 몸이 좋아지면 다 마음도 편하고 그런 거 이제. 음식을 만들고 그 음식을 함께 맛보는 즐거움. 도시에선 미처 느끼지 못했다. 이때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런 시간이 최고 행복한 것 같아요. 낮에 힘들었던 거 모든 거 이걸 복합적으로 저기를 해갖고 이 시간이 이렇게 형님분, 친구분, 언니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저기하는 게 정말 좋아요. 이웃과 어울려 사는 삶. 생활이 달라지니 가족의 생각도 마음도 자연스럽게 달라지고 있다.